아버님과 회장님의 딸 별림이 살아있죠. 회장님의 평생을 가슴 아파하던 회장님의 큰딸 별림이 살아있는 건 맞죠? 말도 안 되는 소리. 별림이 이미 40년 전에 죽었어. 열병으로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야? 그럼 두 분이 언약시 때 나눠 가진 반지를 고모님은 왜 엄마의 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?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님 반지야. 행여 누구한테라도 별림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. 오래전에 죽은 아이 때문에 여러 사람 상처받을 수 있어.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오빠 단속이나 잘해. 괜히 남의 귀한 동생 쫓아다니면서 바람 넣지 말고. 어머니, 저 은지한테 땅 문서는 받아오셨어요? 받긴 뭘 받아. 오히려 네가 빼돌렸다고 적반하장이야. 은지, 아직도 절 못 잡아서 안달이래요? 어머니, 저 언제까지 구은지한테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? 교민 씨가 절 구박하니까 더 신나서 절 무시하는 거예요. 저 겁나고 무서워요. 겁먹을 거 없어. 내가 다 막아줄게. 너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얼른 교빈이랑 혼인신고 다시 하고 정식 부부로 살아. 감사해요 어머니. 저녁에 어머니 좋아하는 아귀찜 해드릴게요. 구은재, 네가 구은재로 돌아간 이상 너는 나한테 안 돼. 거기다 돈 많은 철부지 민소희까지 날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 게임은 벌써 끝난 거 아니야? 우리 과거 일 다 잊고 정말 제대로 된 부모, 번듯한 자식 노릇 한번 해봐요. 얘가 또 왜 이래? 야, 너 이거 안 놔? 세상 사람들 모두 당신한테 손가락질하고 무능력하다고 욕해도 나한테는 하늘 같은 남편이고 하나밖에 없는 니노 아빠예요. 우리 혼인신고 다시 하고 한번 제대로 살아봐요. 내 진심이에요, 교빈 씨. 내가 너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야. 너를 믿지. 가짜 화장품에 금괴에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줄줄 나오는데 그런 여자를 어떻게 믿고 또 한 방울 쏘?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구은재 때문이에요. 구은재가 마음 먹고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살아남으려면 별 수 있어요? 당신이 와서 벨라뷰티 사장 자리에 앉아요. 그럼 내 마음도 든든하고 샵도 더 잘 될 거예요. 하긴 내가 사업 소원이 좀 있긴 하지. 근데 건설하던 놈이 샵에 앉아있는 게 좀 쪽팔리지 않나? 그럼 승낙한 걸로 알고 난 저녁 준비할게요. 뭐야 이거는 또? 아, 이제 잃어버린 돈을 찾았니? 아직이요. 하지만 수표 조회하고 있으니까 금방 무슨 단서가 잡힐 거예요. 그래, 반드시 찾아서 쓸데없는 오해는 풀어야지. 그리고 너한테 어려운 말을 좀 해야 되겠어. 소희 얘긴데 아픈 애를 상대로 마냥 싸울 수도 없고 아무래도 사장 자리 소희한테 줘야 될 것 같아. 엄마, 너한테 미안한 건 알지만 예민하고 충동적인 애를 계속 자극할 순 없잖아. 그 애가 그렇게 된 것도 내 책임이 큰데 도저히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어. 금방 실증 내고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사장 자리 소희한테 주고 넌 화장품 개발 실증 일을 하는 게 어떠니? 엄마 마음 편하신 대로 할게요. 어차피 처음부터 제자리도 아니었고 어느 자리에 있던 메이크업 붓을 만질 수 있으면 전 상관없어요. 그래, 엄마 이해해줘서 고맙다. 미안하고. 너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. 고모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뭐야? 결혼식장도 다 예약했고 결혼식은 내일입니다. 허락 안 해주시면 저희 둘이서라도 하고 말 겁니다. 뭐라고 이놈 이 자식이야! 맞겠습니다.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. 가진 거라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고모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 맞아드리겠습니다. 자요, 때리세요. 이놈아! 이 자식아! 이놈아!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 방에 들어오지 말아요. 엄마한테 얘기 들었죠? 오늘부터 구은재 씨 화장품 개발 실장으로 일한다는 거. 온 김에 커피 한잔 타와요. 소희 씨 취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커피 정도는 혼자 타 먹어요. 직원들 보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요. 뭐야? 타오라면 타올 일이
돼지 건방지게 어디 스토를 달아! 내 비위 건드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죄다 뺏어서 처참하게 끌어내릴 수도 있어. 그래서 내 핸드백에 들어있던 10억을 가져갔나요? 나 곤란하게 만들 목적이었다면 충분해요. 그 돈 민비티 공금이니까 얼른 돌려줘요. 지금 날 도둑으로 모는 거야?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라도 있어? 방금 은행에서 수표조회하고 오는 길이에요. 금방 그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되겠죠. 수표조회? 신혜리, 네가 시킨 거였어? 수표 조회하면 백화점, 가구점, 예식장 온갖 잡다한 데서 사용한 내역이 나올 거예요. 물론 구은재가 사용한 걸로요. 내가 말했죠? 구은재를 상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. 구은재, 네가 웬일이야? 두 사람이 손잡고 땅 문서 빼돌린 거였어? 물론 나한테 훔쳐간 10억으로 땅 문서 찾아갔을 테고. 사람 의심하는 재주 있나? 민소희 씨가 민뷰티샵 새 사장님이 됐다고 인사하러 온 것뿐이야. 거짓말하지 마. 니제 덮으려고 민소희까지 꼬여낸 거야?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수빈 아가씨 눈멀게 만들고 땅 문서 훔친 죄가 영원히 덮일 줄 아냐고. 말 조심해. 너야말로 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앞길 창창한 민건우 사장까지 꼬여낸 거 아니야? 이제 보니 남의 남자 뺐는데 자격증이라도 있나 보지? 남의 인생 망쳐놓고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내 착각이었군. 돈과 가정을 잃고도 네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좋아,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잃게 만들어주겠어. 저렇게 독종인데 우리 엄마도 곧 구은재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. 뭘 구경하고 싶어서 온 거야? 내가 얼마나 비참한 꼴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온 거야? 잠시 바람 쐬러 나온 것뿐이지 당신 찾아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요. 은재가 당신하고 나하고 한 길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? 은재한테 별님이 존재까지 다 얘기한 거야? 당신하고의 과거 눈꽃만큼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다시 누구한테도 입 밖에 내지 마. 누군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좋은 줄 알아요? 어, 여보.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뭔 말이에요? 누가 누구랑 살았다고요? 별님이가 누구 자식이라고요? 난 그만 가보죠. 군의 식당에서 적당히 사 먹으면 되는데. 말해. 당신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야? 별님이는 누구고? 설마 나 모르게 이상한 관계로 얽혀있는 건 아니겠지? 정화자가 얘기 안 하던가요? 정화자구나. 아이까지 낳고 잔 사이라는 거? 우리 두 사람 결혼만 안 했지 부부나 마찬가지였는데?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그럼 내가 유부남한테 속아서 결혼했단 말이야? 그래? 그건 정하자고 당신 문제니까 당신 집 안방에서 해결하는 게 어때? 여긴 회사고 난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. 뭐해?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남의 멀쩡한 남자 후려서 애까지 낳아놓고 어디서 눈동그랗게 뜨고 악다군이야? 이런 낙동이야! 어머님! 이거 안 됩니다. 나가주십시오. 너 뭐야? 너 뭐야? 나 정화자 부인이야. 유비서,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아쉽죠. 뭐란 말이야? 여보. 이게 뭐야? 내일 결혼식 이벤트로 입 박 터뜨릴 건데요. 이 줄을 확 잡아당기면 입 박이 터질 거예요. 박 터지면 안에서 뭐가 나오는데요? 이건 비밀이에요.
궁금해도 내일까지 참아요. 내일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고 이 족들이 꼭 쓰고 나와요. 알았죠? 와, 대박 예쁘다. 고마워요, 은지 오빠. 내가 고마워요.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놈한테 시집 와줘서. 은지 오빠 이제 정 안을 거 맞죠? 여기 이마빡에다가 정 하늘 거라고 딱 써야지. 바람 피면 죽어요? 한강 근처에서 난 12시에요.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.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. 뭐야? 아니 너 그렇게 말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? 너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의의를 끊고 싶다는 거야? 뭐야? 강제 너 엄마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내일 그 결혼하면 우린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거야. 여보 들어가자고. 구강제? 아니 고모 강제 이놈하고 결혼을 한다고요? 어머님 이게 뭐예요?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? 장난을 뭔 놈의 장난. 청첩장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? 아이고, 너희들은 고모. 내일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? 고모! 고모가 강제랑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그러면 강제 이놈이 나한테 고모부가 된다 그거예요? 아. 그 오빠의 그 도승생이라더니 뭐 도대체 말 같은 말을 해야 상대를 하지. 가뜩이나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뭔 결혼 타령이야? 이제 시누이고 뭐고 다 가만 안 놔둘 거야. 내가 뭐 미쳤다고 남편에 시누이까지 떠안고 살아? 동생 데리고 어 혹까지 달고 결혼한 주제에 순결한 여자가 있었다고? 하! 내가 기도 안 쳐서. 어머니 왜 그러세요? 이제 좀 그만하세요. 뭘 그만해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물러날 듯 싶어? 40년 동안 속여 먹은 값 다 받아내고 말 거야.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달달 볶아서 말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! 엄마! 엄마! 하늘아, 네 언니가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은 모양인데 괜히 일 벌리지 말고 얌전히 집에 있어. 저 수빈이하고 니노가 고모 잘 지키고, 어? 네, 아빠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세요. 오늘 내 결혼식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신부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결혼식에 안 가? 오빠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네. 다들 오기 싫으면 오지 마. 은지 오빠만 있으면 결혼식 하는 거지 뭐. 네? 10억이 하루 만에 다 쓰였다고요? 백화점, 가구점, 자동차 대리점이요? 어, 그럴 리가? 난 아무것도 산 게 없는데. 팩스 확인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. 이럴 리가. 어떻게 이런 일이.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. 당신이 내 10억까지 와서 장난친 거예요? 당신이 돈 쓴 내역을 왜 나한테 따지죠? 공금횡령으로 콩밥 먹게 될까봐 겁나서 그래요?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. 내 결혼식은 물거품 됐지만 더는 안 당해요. 당신이랑 신혜리 10억으로 장난친 제가 톡톡이 받게 될 거예요. 어, 오빠 나야. 은재야,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건 알지만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. 오빠 미안해. 나 지금은 갈 수가 없어.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어. 회사 돈 10억을 빌렸는데 그게 공금횡령으로 조작이 됐어. 뭐야? 공금횡령? 수표 추적을 해봤더니 구은재가 사용한 10억의 내역이야. 이럴 수가. 10억을 잃어버렸다더니. 차에, 가구에, 전자제품에 아주 살린 장만을 제대로 했더라고. 내가 차 뺏어간 게 분했던 모양이야. 오빠가 결혼한다더니 그럼 그 돈을 결혼 비용으로 썼단 말이야? 어떻게 은재 네가. 세상에 법 있고 경찰 있어. 그렇게 떳떳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 좀 받잖아. 넌 또 뭐야? 수표에 억추적하면 당신들 안 나올 것 같아? 신혜리한테 무슨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신혜리가 잡혀 들어간 날엔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걸?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.
아이 진짜 왜 이래. 우리야 땅무서 맡긴 사람이 돈 들고 온다길래 넘긴 자밖에 없어. 신혜리가 땅무서 찾아간 게 확실한 거지? 내 돈 여기저기 쓴 것도 당신들 짓이고? 그 돈이 누구 돈인지 난 알 바 아니고 부탁받고 수표 세탁해 준 거밖에 없다니까. 더는 귀찮게 말고 얼른 나가요. 지금 당장 신혜리 찾아가 봐야 되겠어.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? 또 다른 일 꾸미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지. 예 엄마 저예요. 너 지금 회사로 들어와. 지금 당장. 지금 일이 있어. 어? 강재 씨 아직 안 왔나? 핸드폰 안 가져왔네? 곧 오겠지 뭐. 아 고모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오빠 저...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. 죄 없으면 경찰 앞에서 떳떳이 밝혀. 오빠 나 경찰서 못 가. 이대로 잡혀가면 우리 니노는 어떡해? 그렇게 자식 생각했으면 진작 착하게 살았어야지. 너 없어도 네 자식 어떻게 안 되니까. 괜한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들어와. 오빠 나 고백할 게 있어. 사실 니노 오빠 아들이야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니노 오빠 아들이라고. 그러니까 제발 잊었나? 니노가 내 아들이라고? 니노 때문에 은재한테 교빈이 뺏고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니노가 내 아들이라고? 5년 전 겨울 남이섬 기억 안 나? 남이섬? 우리 둘이 기차 타고 거기 갔었던 거 생각 안 나? 거기서 기차 놓쳐서 남이섬에서 자고 왔었잖아. 우리 니노 거기서 생긴 우리 자식이야. 미안해 오빠. 미리 말 못해서. 나도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. 어떻게든 내가 다 해결할게. 나한테 시간을 좀 줘. 말도 안 돼. 이럴 수 없어. 어떻게 니노가. 비밀 지켜줄 거지. 오빠만 믿어. 지금 당장은 니노만 생각해. 내 말 알아들었어? 부강제, 우린 어차피 서로를 벗어나지 못해.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. 오늘 내일 결혼식 이벤트로 이 박 터뜨릴 건데요. 이 등을 확 잡아당기면 이 박이 터질 거예요. 항상 곁에 있을게. 네가 숨 쉬듯이 늘 변치 않을게. 뭐라고 뜬 거야? 오늘 못 온다고 뜬 거야? 강재 씨, 오늘 정말 못 오는 거예요? 아니죠. 또 볼 거죠? 날 위해서라면 또 울지 않을게. 아프지 않을게. 뭐야? 하늘이가 나갔다고? 죄송해요 아빠. 일단 빨리 고모부터 찾아야 돼요. 아 이봐 정씨. 아 청소하다 말고 어딜 가? 당신 아들 어디 있어? 우리 동생 어디로 불러낸 거야? 말해. 당장 말해. 아, 이 사람 이거 미쳤나? 아 누가 누굴 건드려? 지금 우리도 그 집 고모 때문에 자식 놈이나 의끼게 생겼어. 한강 선착장인지 어디서 결혼식 한다는데. 선착장? 당신 동생 당장 끌고 들어가. 네 오빠 결혼 자금이라도 쓴 거니? 아님 건우랑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었어? 아니에요 엄마. 오해세요. 제가 잃어버린 돈은 사채업자를 통해 세탁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뿐이에요. 신혜리가 그 돈으로 땅무서를 찾은 게 틀림없어요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신혜리가 어떻게 네 돈에 손을 대? 지난번에 소희가 손댔다더니 이번엔 또 신혜리야? 믿어주세요. 방금 사채업자 찾아가서 신혜리 지신 거 다 확인했어요. 지금 오빠가 신혜리한테 찾아갔으니까 이제 금방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.
왜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한 일 투성인지 모르겠다.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. 너도 내 딸 소희도. 오빠, 은지 씨한테 물어가지 마. 오빠 온다고 했어. 약속 지킬 거야. 어, 하늘아, 하늘아, 정신 차려. 하늘아, 아프면 안 돼. 널 아프게 하는 놈. 그 누가 되든 내가 가만 놔주지 않을 거야. 자, 신부 왜 이제 와요? 응? 어? 신부는 어디 갔어요? 벌써 가버린 건 아니죠? 그 빗줄 딱 막 다 막고 기다리다가 방금 실신소 옆에 갔어요. 실신이요? 예. 미안해요. 아, 용서해요, 고모님. 아,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. 사채업자가 모든 걸 불어서 우리가 땅무사를 찾아간 걸 저쪽에서 알게 된 모양이에요. 그럼 어쩌죠? 엄마 돈이긴 하지만 구은재가 절도죄로 몰아갈 텐데. 위기는 곧 기회예요. 구은재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맞불을 놔야죠. 공금 횡령으로 몰아붙여서 구은재가 지고 있는 걸 뺏어와야 돼요. 지금 구은재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해야겠어요. 원래 그 집 우리 시댁집이었거든요. 사채업자가 다 불었다면서 구은재가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. 그건 민소희 씨가 알아서 할 일이죠. 어차피 그 집 민 회장이 해준 거고 민 회장만 잘 설득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. 소희 씨 절도죄는 내가 이미 뒤집었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? 은재야, 너 힘든 거 알지만 애리 그만 놔줘라. 아니 그게 뭔 소리야? 고모랑 결혼한다더니 애리 좋아하는 병이라도 도졌니? 내가 왜 애리를 봐줘야 되는데? 그 이유가 뭐야? 니노가 내 자식이 된다. 그런데 어떻게 애리를 감방에 쳐놓을 수가 있어? 어떻게? 지금은 아무것도 말 못해. 나중에 오빠가 다 말할게. 강재 오빠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한 거야? 또 무슨 거짓말로 맘 약한 우리 오빠를 건드려 놓은 거야? 네 입에 천 가지 혀가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너야말로 강재 오빠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? 또 네가 한 짓을 다 나한테 덮어 씌운 모양이지? 수빈 아가씨 일도 땅 문서도 없어진 수표도 다 내가 꾸몄다고 얘기한 거야? 진실은 하나야. 네가 지은 죄 골물만큼 골맞고 터질만큼 부풀어 올랐어.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. 근데 또 무슨 꿍수를 부려서 살려고 버티는 거야? 그래봤자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. 그렇게 자신 있으면 증거 잡아서 경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. 강주 오빠도 못했던 일을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? 우리 오빠 그만 이용해.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고 그만큼 장난쳤으면 됐잖아. 한때 마음 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? 한때 사랑했던 게 무슨 대단한 족쇄라도 되니? 너도 한때 사랑했던 교빈 씨를 철저하게 밟아놨던 거 기억 안 나? 하지만 강주 오빠랑 나 사랑은 식었지만 서로를 버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타 있어. 같이 살든 같이 깔려 죽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. 그게 무슨 뜻이야? 아직도 우리 오빠한테 미련이 남았단 소리야? 천만에. 다만 우리들만의 대단한 비밀이 있단 거지.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너도 날 어쩌지 못할 거야. 그만 돌아가. 고모님 결혼식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얼른 들어가 봐야 돼. 교빈 씨, 응? 얼른 가요. 그 집은 은재 집 아니야. 은재보단 그 부모들이 살게 해준 집이야. 앞으로 누구한테도 팔 생각 없고. 아무리 그래도 구은재 집 식구들이 꿰차고 있기엔 너무 호화스럽고 덩치가 커.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 괜히 헛바람만 들어서 주제를 모르고 까불게 돼 있어. 이번 일은 민뷰티샵 사장으로서 내가 처음 책임지는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게 해줘. 부탁이야 엄마. 아니 고모가 우리 집에 왜 와요? 오늘 결혼식 깨지고 강재랑도 쫑난 거 아니에요? 결혼은 못했어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. 우리 방 어디예요? 아니 귓구멍 콧구멍이 막혔나?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고모! 왜 이래요? 그럼 내가 고모 목에 개줄이라도 달아놔야 돼요? 내가 고모 지키는 쌔바트냐고요?
민현주한테 당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당신 동생까지 내가 뒤치다 거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?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. 그래! 이혼하자! 이혼해! 이혼? 그래? 하! 이제야 진심이 나오네. 좋아. 이혼까지 거 당장 해. 대신 내 재산, 내 위자료 고스란히 물어내. 민현주한테 내 위자료 물어주라 그러고 당신이 다시 그 여자 남자로 살면 되겠네. 나 하나만 빠지면 처지건설 되찾고 살편 낫네 뭐. 뭐야 이 기자. 왜 소리 질러. 뭘 잘했다고. 그래 나 아무 미련 없으니까 당장 헤어지자고. 아이고 그럼 누가 붙잡을 줄 알고. 나도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참으면서 살았어. 춤바람에 화토에 사치에 악초 종합 세트 마누라 데리고 사는 거 나는 쉬운 줄 알아? 아버지 그만하세요. 넌 은재 집에 가서 하늘이 좀 데리고 와. 아픈 고모 없어졌는데 어떻게 식구들 걱정도 안 해? 에? 나 은재네 집에 가라고요?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눈에 불 켤 거 없어. 여기 고모님 계시지? 고모 모시러 왔어. 고모님 약 먹고 깊이 잠드셨어요. 내일 아침에 깨시면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만 돌아가요. 고모가 우리 식구지 니네 식구냐? 아니 안 들어오고 뭐해 엄마 걱정하시는데. 아니 뭐야 저 자식은 또 언제 왔어? 고모 모셔가려고 왔다 어쩔래?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고모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? 그 입에 송충이 물리기 전에 그만 가. 너 니노 말인데 우리 니노 뭐? 아니다 관두자. 뭐야 너 고모 이렇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 니노 차례냐? 내 아들한테 손 하나 까딱 했다가는 그때는 용암 찾아서 네 얼굴에 던져버릴 테니까. 뭐야? 아 이거 진짜. 고모 내일 꼭 데려와. 안 그랬다가 너 알지? 아이 진짜 아이. 날라두고 딴 년이랑 바람이나? 이 뭐야 이거! 나쁜 너! 바람둥이 파렴치한 일신인격자! 내 인생 돌려줘! 내 인생 돌려달란 말이야!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벌까지 받고 살아야 돼! 왜! 엄마 이제 좀 그만해요. 제발 잠 좀 잡시다. 에? 그런 말 마요. 어머니 마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. 어머니 고정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. 이러다 짐 빠지시면 어머니만 손해세요. 얼른요. 여보세요. 야 민현주 누구 망대로 전화 끊어. 야 민현주. 아니 이건 뭐하는 짓이야. 안밤중에 교양 없이. 뭐라고? 교야? 그래 나 교양이라고 발바닥엔 옆인데다. 그래서 평소에 우아하고 고상한 민현주 가슴에 품고 살았냐 이 너드놈아 이 나쁜놈아. 싫어요 안 가요. 나 여기서 살 거란 말이에요. 아, 결혼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자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. 남자들이 고집 센 여자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?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요.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.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참아요. 알았어요. 그러면 빨리 전화해야 돼요? 내가 전화기 꼭 끌어안고 있을 테니까. 응? 죄송해요 고모님. 나 그만 가볼게요. 바람 찬데 얼른 들어가요. 강재씨 사랑해요. 결혼식 날 말해주려고 밤새 연습한 건데 에이 말하고 나니까 창피하다. 나도 고모님 많이 좋아해요. 그리고 미안하고요. 아프지 말고 건강해요. 언니 밥 줘요.
아침에 죽 먹었더니 힘 없어요. 정하주, 그래. 네가 날 우습게 봤나 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.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뺏기는 심정이 뭔지 너도 똑똑히 한번 겪어봐. 빨리 와요. 할머니! 니노야. 어? 아빠 친구다. 아저씨, 우리 할머니 못 보셨어요? 눈 동그란 것도 그렇고 손가락 모양도 그렇고 정말로 나랑 많이 닮았네. 왜 그래요? 아저씨 울어요? 울지 마세요. 너 왜 그래? 감기 걸렸어? 아니요, 비염이 있어서 원래 콧물이 자주 나요. 그래? 나도 어렸을 때 비염 때문에 코 많이 흘리고 다녔었는데. 자, 니노야. 저 이거 아저씨 핸드폰 번호인데 좀 뭐 먹고 싶으면 이리로 전화해. 내가 뭐든지 다 사줄 테니까. 네, 안녕히 가세요. 고모, 내가 고모 좋아하는 과자 사올 테니까 꼼짝하지 말고 여기 서 있어야 돼요? 이거 내가 갖고 있을게요.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?